그 프로모션 항공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미리 사거나 아니면 갑자기 싸게 나오는 갑자기 거. 싸게 나오는 게 있어요. 그 그러면 이제 움직이더래요, 그걸. 클릭을 하면 컴퓨터가 막 다운될 정도로 사람들이 맞죠, 몰리고, 그렇죠. 원하는 날짜에 없어요. 이상한 날짜에만 표가 남아있는 이제 그런 거를 예매를 해서 뭐 왕복에 10만 원, 해외인데. 맞아요. 막 그런 것들 해서 남편이랑 저랑 다녀온 적도 있고, 숙소도 뭐 2만 원짜리 하루에 막 이런 데 있어요. 세상에. 동남아 같은 데는. 부지런해야 되겠네. 정보도 많이 알고. 그리고 저는 아이를 하나, 둘 낳고 나니까 이제 또 여행이 가고 싶더라고요. 거의 뭐 집에만 있으니까. 근데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효도를 하는 셈치고 시부모님께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.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. 네. 그렇게 해서 그 깜짝 놀랄 만한 숙소에 모시고 갔어요. 필리핀 이런 데 여행을 같이 갔었고. 푸켓 뭐 이런 데도 갔었고. 아, 장소만 들으면 아주 그냥 막 낙원이 있을 것 같은데. 네, 세부 푸켓 막 이런 데를 데려갔어요. 근데 숙소는 그렇지 않군요. 네, 숙소 굉장히 싼데 갔고요. 김치를 또 싸가서 아이고 하루에 세상에. 한 끼는 밥을 거기서 먹었어요. 김치에다가. 네, 김치에다가 먹었고 라면도 끓여 먹고요. 맨 마지막 날 하루만 좋은 숙소에 갔어요. 3박 4일 중에 2박은 안 좋은 숙소에서 살고요. 마지막 하루는 좋은 하이라이트. 숙소에서 사진을 다 거기서 찍었죠. 그리고 저는 그걸로 SNS. SNS는 거의 안 하시더라. 그 포토북을 만들어서 시댁에 드렸어요. 사진을 찍어가지고. 그래서 친척들과 그 친지분들이 엄청 부러워하셨다는. 아니, 그렇게 사진만 보면 친척분들이 다 부러워, 어우, 좋겠다, 이러는데 이제 애한테, 애는 거짓말 안 하거든. 걔 기억나는 게 뭐니? 푸켓 가서요? 밥하고 김치 먹었어요. 이거 어쨌든 그 아끼는 중에도 할건다 하세요. 다섯 명 여행 갔는데요. 200만 원 들었어요. 설마. 3박 5일에. 3박 5일. 와. 먹고, 쓰고, 비행기, 호텔 다 포함해서. 쇼핑까지요. 진주 목걸이도 막 사왔어요. 예? 진주 목걸이 포함 200? 예. 다 그냥 모든 걸다 포함해서. 그래요. 와,